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어제 27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 기획 안수영, 연출 황지영, 김지우 339회는 1부 9.9%, 2부 12.2%, 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 위 시청률로 금요일에 방송된 전 채널 모든 예능 프로그램 중 1위를 기록했다. 전날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복싱부터 캠핑까지 쉴 틈 없는 하루를 보낸 안보현과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한 장도연의 싱글 라이프가 펼쳐졌다. 27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기획 안수영, 연출 황지영, 김지우에서 안보현이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이 악역으로 연기한 장근원 눈빛이 나와 웃음을 자아냈더라. 이날 안보현은 밥을 먹기 위해 큰 숟가락을 사용했고 이를 두고 조리용 주걱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. 이에 안보현은 저는 숟가락으로 써요라며 차갑게 대답했다. 이에 장도연은 숟가락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. 방금 장근원 눈빛이 나왔다며 무서워했다. 이어 안보현의 일상 영상에서 윌슨을 처음 발견했다며 멱살을 잡는 모습을 보고 모든 MC들이 즐겁했다. 한편 안보현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악역 장근원 역으로 악역을 맡은 바 있다.